자, 그래서 이제 꺽쇠 6번으로 와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이 이제 또 들어와요. 이제 모든 내용들이 끝났으니까 시작이 있으니까요. 그쵸?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죠. 끝. 자, 그럼 또 보세요. 시작 단계에서 당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두 가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 소송이 끝날 건데, 지금 법원 역할은 이미 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민법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단어, 바로 소의 취하였죠. 우리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이 개념을 많이 썼거든요. 소송행위는 취소 개념이 없어요. 바로 취하, 소를 취하고 신청의 철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볼게요. 자, 꺽쇠 1번. 변론 종결에 따른 어떻다? 판결의 선고. 지금 우리가 요걸 본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이거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자, 보시면 4번. 법원은 확정된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 존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소송이 재판을 하기에 성숙되면, 자, 나왔네요. 변론을 종결합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가 이제 더 등장하는데, 그때 나오는 표현이 사실 존부 확인이 다 끝났다라는 거죠. 따라서 특정 날짜에 사실심이 이제 종결합니다. 사실 확정을 위한 변론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제 최후 진술을 보는 거죠. 최후 진술을.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숙된 때 이제 변론을 종결합니다. 아,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은데, 이제 변론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요. 한달 뒤에 판결 선고할게요. 그리고 4번.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그소 자체를 부적법한, 여기가 바로 소각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물어봤을 때는요, 어떻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어떻다? 소각하 판결. 자, 그 다음에 이제 꺽쇠 2번. 중요하죠. 처음부터 여기서도 당사자들끼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주는 거고, 그럼 여기서도 소송이 이제 끝나면 꺽쇠 2번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재판장은 즉시 판결 원본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또 법원 사무관 등은 판결 정보원 작성할 것을 요하며, 판결을 영수한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주일의 기간은 훈시 규정이며, 상소 기간은 바로 송달된 날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즉, 불복을 할지 말지. 자, 만약에 판결이 지금 선고되고요. 이제 판결 문도 이제 송달이란 걸 받습니다. 자, 그럼 받고 나서 나는 여기까지 충분히 잘 싸웠어 라고 하면 그대로 소송을 끝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원할 땐,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이상 끝내면 안될것 같아요. 더 싸우고 싶죠. 당연히 불복이란 게 가능합니다. 자, 이걸 우리 수험생분들이 헌법적 시간에도 학습을 했을 건데, 보세요. 헌법은 한 번의 사실심과 한 번의 법률심이니까 헌법 자체에서는 이심제를 지금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법률에서 한 번만 더 가자. 왜냐하면 법관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바로 오판, 잘못된 판결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재판 청구권을 엄청나게 많이 보장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의 공개제, 재판의 신급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어떻다? 헌법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꺽쇠 3번입니다. 자, 사건의 전부가 판결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분권 주의는 소송의 종료 단계에서도 타당하므로 소의 취하. 그리고 앞서 봤던 청구의 포기 뒤에 인낙 보이시죠? 싸울 의사가 없어요. 원고가 청구를 포기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거죠.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소송상 화해입니다. 소송상 화해. 민법상 화해하는 건 커피숍에서 하시는 것. 여기선 소송 내에서 하시는 것. 그리고 앞서 봤다시피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두 분에게 권고할 수도 있는 거죠. 화해 권고. 조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16페이지에 꺽쇠 4번입니다. 이제 가집행 선고, 판결문에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문장 하나를 추가해 주시는 거. 법무사에서 진짜 불이타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 5개년 내에. 이게 최신 판례가 100점이 그대로 엄청나게 높게 나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판례 원문 그대로 출제를 해버리면 선생 입장에서는 이 판결 원문을 그대로 써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가집행 선고인데 4번. 승소자는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서 비로소 그 내용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3심제 소송제도 아래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자, 그러나 법원이 미확정 판결에 관하여도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판결 주문에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한 때에는 그것에 기초하여 강제 집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번. 이러한 가집행 선고라면 미확정의 종국 판결에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집행력을 주는 형식적 재판이면서 뒤에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거 반대 형상이에요. 가집행 신청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구 취지를 작성한다고 할 때 거기에 한 문장을 우리 수험생분들도 더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한 문장을 더 넣어요. 저 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 이거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와 관련돼서 이제 작성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꺽쇠 5번에 소송 비용의 재판은 우리는 4번에 바로 가보실까요? 소송 비용은 소송을 진행 중에는 각각 당사자가 지급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 판결문에서요. 이제 이쪽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장이란 게 우리가 앞서 봤고 그리고 이 소장에 따라서 판결문이 떨어질 겁니다. 이 소장에서 얘기한 게 판결문에 떨어졌으니까 주문 안에 다 떨어지겠죠. 이행하라 이런 말 나올 거고요. 비용 피고가 부담하라 라는 말이 나올 거고 3번 위 1 가집행하시라 라는 표현들이 다 나올 겁니다. 왜? 원고가 돈 달라고 했고 원고가 비용은 피고 부담토록 요구했고 그리고 나 원하는 위에 거 가집행해달라고 이분이 여기서 1번, 2번, 3번 신청을 하셨으니까 이 신청대로 판결 주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소의 결론 부분이었죠.